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고생했어, 너는. 아, 너도 고생했어. 그래도 끝났으니까 좋다, 야. 그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진짜.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아니야, 좀 미안해하는 건 맞긴 한데. 미안해야 돼. 이건 미안한 그 문제가 아니야. 오늘 이틀을 나 때문에 버린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찬현이 좀 달래주세요. 찬현이 어딨어요? 찬현이 왜 안 들어왔어? 왜? 에? 아, 그럼 있어? 아니 그냥 아예 대사조차 못 뱉었어요. 아, 되게 아 너무 저는 상관없는데. 아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네. 고생했다. 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끝난 거니까 잊어버려. 네 그래야죠. 마음 추스리고. 네 알겠습니다. 찬현이 거의 울것 같은데. 찬현이 지금 저쪽 방에 있어요? 이씨야. 찬현이 괜찮아? 아 여기 좋다. 아, 나 미치겠다. 나 여기 있어도 돼? 아니요 아니요 누나 미안해요. 왜? 뭐가 미안? 아 나 여기 있어도 돼? 아니요 가 계세요 왜? 왜? 네? 나 가라고? 네. 왜?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어요. 누나. 알았어, 알았어. 누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네, 여기 혼자 있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아, 여기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가 자 있잖아.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남자분이면 진우 배우님은 아 저는 오빠 오빠 파트너 있어요? 응? 파트너 정했어요? 나랑 하니까 나랑 할래? 안 정했어? 나 아직 안 정했어. 진짜? 아니요 생각해보고 임의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괜찮을 하고 아니면 아, 저 그 진우 씨, 저랑 포스터 촬영 같이 했던 분. 어떤 분이 저한테 제의를 해주셨는데? 좀 심적으로 가장 편해서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하고는 막 어제 워낙 서로 바쁘니까. 그래서 아예 차라리 다 모를 바에는 임의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신소희 씨랑 같이 해요. 박수 한번 또 드릴까요? 신소희 배우님이랑 진우 배우님 팀은 혹시 만약에 팀명을 정한다면 방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아니요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내가 아니 저희는 SNS의 유혹이라고 IPTV에서 볼법한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SNS의 유혹 자 DM 보낼까 두 분 중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보내볼까?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니 301호? 301호 똑똑똑 세 번 무슨 암호 같아 네 저희 여러분들 도착하셨고 로맨스 바이 로맨스 4화 50초 남자분 되게 매력 있게 생겼다 네 로맨스 바이 로맨스 첫 촬영입니다 네 로맨스 바이 로맨스 첫 촬영입니다 준비 잘 하고 오셨죠? 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우리 50초 들어갈게요 네 대본 저기 네 저희 대본 네. 수고합니다. 아 진짜요? 네. 대본을 가져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눈이 흔들려. 눈이 막 초점이 흔들려. 대본 가져가려고 그러면. 지금 특히 남자분들이
당황했어 지금. 네, 자 슛 갈게요. 사운드 딜 카메라 롤. 네, 4화 5회 1회 1 액션. I'm winning. I guess I keep touching the goal. 야, 무슨 맥주 마시기 대회라도 나가냐? 야, 너 아까 왜 그랬냐? 나 뭐? 아, 왜 잊지도 않는 약속을 만드냐고. 야, 약속이 없기는 무슨. 야, 계약상이면 그거 적어도 두 번은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고. 뭐 너는 언제 뭐, 넌 잘했냐? 맨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놀리고 막. 아휴, 진짜. 네, 컷이요. 대사가 생각이 안 나신 것 같은데 대본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니, 괜찮았어. 잘하는데요? 두 분서 많이 맞춘 것 같아. 많이 맞추고. 확실히 첫 스타트가 아까랑은 좀 달라. Ready, action. 무슨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나가냐? 야, 나 아까 왜 그랬냐? 너 뭘? 아니 왜 잊지도 않는 약속을 만드냐고. 야, 약속이 왜 없어? 계약하면 두 번은 밥 먹기로 한 거 모르냐? 그게 왜 하필 오늘이냐고. 너 내가 아 죄송합니다. 컷. 네, NG형. 네. 자, 두 번째 거 그냥 보세요. 두 번째 거는 5-1. 5-1. 자, 우리 5-1 볼게요. 5-1. 레디. 액션. 아니 안 그래도 뭐 둘이 사이 좋아 보이긴 하던데 요새. 딱 그 정도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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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아 죄송합니다. 한번 대본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틀려버렸네. NG고요. 저희 쪽으로 오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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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요. 너무 떨리죠. 그래도 그 안에서 잘 어떻게 캐릭터들은 이해하신 것 같아서요. 대사를 꼭 굳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 감정선이 흘러가게끔만 해주시면 어쨌든 진행은 돼야 되니까 느낌대로 필드로. 근데 지금 느낌은 너무 좋거든요. 저희도 얘기한 거대로 오, 너무 느낌 잘 살려서 잘해주신다. 우와 이러면서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힘입어 대사만 조금 신경 써서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아갖고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끊겨갖고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둘의 어떤 그런 호흡이나 그 감정선을 좀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시고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갈까요? 네. 네, 가겠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근데 대사는 웬만큼 놓치고 가는 게 있을까? 그럼 신의 목표를 찾아볼까요? 계속 태령 생각인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태령에게 보여줄 너의 뭐 매력이나 뭐 이런 너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목표? 그러면 나는 너한테 내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게 근데 도발적인 아니네? 게 아예 진짜 확 해야겠네 그러면. 그럼 진짜 얼굴이 더 가까이? 어때 그러면? 아예 완전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아까 보니까 둘이 뭐 사이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그 정도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딱 그 정도. 그래도 네가 노력하고 있잖아. 야, 노력이란 말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으니까. 왜?
아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역효과 났어. 뭐 네가 어떤 노력을 했길래? 한번 볼래? 아니. 야, 아. 별거 아니야. 새우를 먹으면 오징어가 삐지고 같고, 오징어를 먹으면 새우가 삐지고 같은데. 그렇게 별로냐? 그걸 몰라서 그러냐? 그치. 그걸 몰라서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응? 응? 그럼. 정답. 일주일 안 씻으네. 야, 목선. 내가 지금 섹시하게 목선을 보여주잖아. 됐다. 됐어. 니가 뭐를 하지? 야,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안 먹혀. 야, 그럼 이런 건 어때? 어. 야, 너 아주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너 표정이 왜 그래? 나 뭘? 너 설마? 야, 무서워. 너 무섭다고? 네 얼굴 때문에 나 지금 방금 기절할 뻔했어. 야, 내가 심장마비 와가지고 막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고 막 그럼 넌 좋겠냐? 내 얼굴이 무서워? 어? 내 얼굴 보니까 막 저승사자를 봤어? 야, 너 일로 와. 아, 잠깐만. 너, 내가 진짜 너, 아, 내가 진짜 저승사자를 보게 해줄게. 아, 저 미안해. 아, 저 미안해. 미안해. 나, 저, 미안. 알았어. 야, 자, 아, 저, 야, 아, 한 번. 네,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오늘 잘 봤어. 잘 봤어. 굉장히 잘했어. 응, 너무 잘하네. 잘한다. 내 미안해. 괜찮아요. 내가 대사 외울 생각이 처음부터 아니었어가지고.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흐르게 잘 지나갔어. 저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나도 많이 틀렸는데. 제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끝났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요. 그럼 오빠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우리 재밌게 잘 놀았잖아요. 그래도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고 이런 경험도 처음이니까. 미안하지. 아니요. 집에는 못 타고 가? 차 타고 왔어? 이따가 오실 거예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회사 식구분들한테 한마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가 있으신가요? 네. 마찬가지로 회사 식구분들에게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고 더 화이팅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결과만 남았구나. 절로 넘어갈게요. 재경이 보고 와야겠다 나도. 하는 건 있는데. 끝나셨어요? 끝났어요? 고생했어. 머리가 멍해. 멘탈. 막상 끝나니까 지금 좀 이상하죠 기분. 아, 고맙습니다. 오빠 고생했어요. 형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편해. 아니 너무. 지금 오빠 계속 막 지금 보고 숨어야 있어요. 돼. 안 돼 숨으면 안 돼. 빨리 양지로 나와. 의자 있어요. 오빠 지금 햇빛 아래로 들어가요. 아니 이게 좋아. 카메라 여기인데. 오빠 이렇게 찍어주고 싶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첫 치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어차피 그쪽도 일주일 한번 본다면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러면은 아직 그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우는 분이 있기는 한데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다 고르셨대요? 그 빡빡한 와중에 다들 고르신 거예요? 어떡해요? 저 어떡해요? 나도 커피 먹고 싶다. 이거 어디서 가졌어요?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이었는데 저기를 가리키신 거예요? 네. 마지막 걸. 네. 제 방에 하나 있긴 한데
귀찮네요. 아, 그럴 수 있지. 귀찮지. 아, 뭐 어떻게 드실래요? 컵에다가 좀 따라주실래요? 거기 밥을 놓고 하셨어요? 어, 네, 딱 그 얘기하는데. 아, 네. 했어요? 아니, 저랑 하실래요? 됐어. 아까 여기 혼자 있으면서 사진 못 찍을 적 있어. 정신 똑띠. 했지? 응. 넌 다음에 맡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도착했습니다. 저희 4화 5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로맨스 바이 로맨스 첫 번째 촬영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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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촬영이라고 생각하기도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준비하신 거를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레디. 액션. 아. 아, 너 뭐 맥주 대회 나왔냐? 말로 해, 말로. 너 아까 왜 그랬어? 내가 뭐? 아니, 왜 나랑 있지도 않은 약속을 만드냐고. 없는 약속은 아니지. 계약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네가 밥 사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그게 오늘은 아니잖아. 넌 네 맘대로 하잖아. 너 아까 그 갑자기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사람 놀래키고. 그리고 난 너한테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거야. 협조? 야, 방해지 방해. 그건 데이트 방해야. 어? 내가 아까 이렇게 안 끌고 나갔으면 너 작전이 보면 다 끝났어. 왜? 왜? 넌 다 오케이야. 너 아까 그 밥 먹자고 했을 때 네? 하고 그냥 나가려고 했지. 뭐? 야, 그러니까 그냥 밀당을 좀 하라고. 긴장 좀 하게. 아니, 가뜩이나 바빠가지고 밖에서 보지도 못하는데? 아니,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만나기로 했다며. 그럼 네가 바쁜 척 한번 하고, 어? 아우, 답답하네 진짜. 너 이러면 한 달 내내 그냥 끌려다녀. 자, 우리 요거 오케이고요. 5-1 한번 가볼게요. 레디? 액션. 뭐 아까 내가 보니까 두 사람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 딱 그 정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래도 네가 노력하잖아. 야, 그 단어 꺼내지도 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왕창 싸웠으니까. 왜? 아니,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역효과였어. 야, 네가 한번 봐볼래? 아, 이상한 거 아니야. 해봐. 오케이. 나는 새우가 먹고 싶은데 새우를 먹으면 오징어가 삐질 것 같고 오징어를 먹으면 새우가 삐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있잖아, 나도 너 한 대만 때려봐도 돼? 아... 아우, 진짜. 그 정도로 별로냐? 말해 뭐하냐. 네, 요거 오케이고요. 요거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게 아직 캐릭터를 둘 다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대본이 갖고 있는 맛을 살리고 난 다음에 애드립이 필요한 건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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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잘 봤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에 했던 분들이랑은 좀 다른 자연스러움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네. 첫 번째 감사합니다. 거 봤을 때, 5씬 봤을 때 너무 좋았는데 네. 5-1씬은 네. 조금의 기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이게 씬이 길어지니까 조금 지루해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네. 번씩은 지를 때는 좀 질러주시면 좀 더 그게 확 살 것 같다. 아, 이게 네. 잔잔했던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여줘야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하영 씨는 하영 씨 위에 하윤 씨가 있는 것 같은 아, 느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감히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조금 더
톤을 좀 더 하영 씨 같은 경우 좀 내려서 이렇게 밸런스를 같이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배우를 또 나중에 현장에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네, 알겠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5-1 한 번 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오징어를 먹으면 새우가 삐질 것 같은데. 너 MBTI 뭐야? INFP. INFP야? 내가 INFP야. 오, 생각 많구나. 생각 많지. 몽상가구나. 몽상가지. 건곤일척. 오늘의 운세.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리드해 나가래. 너를 리드? 자기 자신을 리드하래? 누나 고향 키우죠. 응. 썼어? 왜? 어디 갔어요, 근데?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있었는데? 아니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있다가 없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왜? 뭐 아까 보니까 두 사람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 딱 그 정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그래도 너가 노력하잖아. 야, 노력이란 말 꺼내지도 마. 그것 때문에 왕창 싸웠으니까. 왜? 아니, 나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역효과였어. 무슨 노력? 얼마나 했는데? 야, 네가 한번 볼래? 어? 아니, 이상한 거 아니야. 한번 봐봐. 해봐. 아니, 새우를 먹고 싶은데 새우를 먹으면 이 오징어가 삐질 것 같고 오징어를 먹으면 이 새우가 삐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있잖아, 나도 네 한 대만 때려보면 안 될까? 흥흥. 야, 그럼 이거 봐. 뭔데? 아, 이거? 아, 그 TV 해봐. 남자 또 죽지. 해봐. 죽지 이거. 해봐, 죽지. 해봐. 아니 또 좀만 더. 좀만 더? 반대. 아, 반대 편으로? 정답 안 씻은 사람. 아씨. 어야. 섹시한 목선이잖아. 아니 됐다 됐어.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에라도 가니까. 야, 이건 어때? 아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야, 근데 그 방금 표정은 뭐냐? 어? 내가? 내가 뭐? 너 혹시... 아니 내가 무서워. 아 내가 네 얼굴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아우 진짜 심장... 내가 저기 저승사자 보고 인사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네. 아 무슨 네 얼굴 보고 하이파이. 야 무서워? 아니 얼굴에 하이파이 맞아볼래? 그만해. 야! 또 해 아주 그냥 어버튀기 그냥. 네 컷. 네 컷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떨었어. 어? 왜 이렇게 떨었어? 나 떨었어? 중간에 대사 생각하는 게 보이던데? 아니야. 그래? 응. 왜 이렇게 뚜다다다 왜? 떨었어? 입술이 좀 떨리던데. 그랬어? 나 처음 할 땐 떨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괜찮아. 나도 떨었어. 나도 아직 못했어. 나 떨었어? 나 사실 근데 나만 느꼈을 거야. 나야 내가 죽지 않으세요? 네. 약간 추워요. 추운 데에만 계속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진짜 여기 진짜 어지럽다. 이 방 쓰세요? 아니요. 아, 아니요? 저희 방은 이렇지 않아요. 이 프로젝트가 어지럽다는 얘기. 그런 말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너 그렇게 생각했어? 뭐가? 못 들었는데? 그치, 못 들었으면 좋아. 뭔 얘기하는 거야? 아, 필요 없는 얘기야. 혹시 두 분 다 회사 하나 있으신가요? 네, 전 네, 둘 다 있어요. 회사 분들에게 카메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부터 할래? 아니. 저. 어려 하실 이런 거 하실 일 많은데. 아, 그렇죠. 어려운데 많이. 그러니까 네 할게. 어떻게 혼나나? 혹시 이 그 패턴업 성장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와우. 네, 분명히 파트너 선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고 왔죠. 제가 슬슬 물밑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뭔가 파트너를 구하러 돌아다니실 줄 알고 저도 적극적으로 물어봤는데 문화 배우님한테 여쭤봤었고요. 문화 씨, 네. 파트너 정했어요? 아니요 아직. 하자고요? 어때? 생각 좀 해본 시간 필요해? 아,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파트너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약간 지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내 뭘 잘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은디 저는 어제 같이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케미를 다졌던 이준이랑 하게 됐고요. 저희는 동갑내기 96년생 커플. 안 계셔 찾아도. 아 생각해둔 분이 있어요. 아니,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먼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찾았는데 안 계셔. 네 커플로서 네. 제가 먼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입이 반짝반짝 말라 이러다가 갑자기 대서 다시 막 이렇게 되는 거 알지? 응. 확 넘어가는 거. 밝게 웃으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배우님 도착하셨습니다. 사라 오신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로맨스 바이 로맨스 첫 번째 촬영. 와. 네. 저희 네. 옷씬 한번 슛 들어가 볼게요. 레디. 액션. 아이. 맥주 마시게 되나 가냐? 말로 해, 말로. 아까 왜 그랬어? 뭘? 왜 나랑 있지도 않은 약속을 만드냐고. 야, 없는 약속은 아니지. 계약대로면 일주일에 주머니가 나 밥 사기로 약속했잖아. 아니 그게 오늘이란 말을 안 했잖아. 야 언제 네가 나한테 미리 얘기해줬냐? 막 예고도 안 하고 나 들이대고 사람 당황스럽게. 그리고 나는 너한테 최대한 협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협조가 아니라 방해지. 데이트 방해. 아 내가 아까 그 자리에서 너 안 꺼내줬잖아? 그랬으면 너 뭐 질투 작전이고 뭐고 다 그냥 망했어. 왜? 너는 무조건 오케이잖아. 너 아까도 막 저녁 먹자니까 기분 좋아서 바로 나가려고 그랬지? 뭐 이 밀당을 하란 말이야. 밀당을 긴장 좀 하게. 내가 밀당할 정신이 어딨냐? 네 컷. 네 컷이요. 네 이거 오케이고요. 우리 5-1 한번 가볼게요. 레디 액션. 아까 보니까 둘이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 딱 그 정도야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음. 뭐 네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야 진짜 노력이란 말은 꺼내지도 마 진짜. 나 그것 때문에 완전 싸웠어.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길래? 야 네가 한번 봐줄래? 어? 응? 아 뭐 별건 아니고. 해봐. 새우를 먹고 싶은데 오징어가 삐질 것 같고 오징어를 먹고 싶은데 새우가 삐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야? 몰라서 묻냐? 야야야 야 그러면 뭐 이건 어때? 정답! 일주일 동안 안 씻으네.
맞지? 목선! 지금 섹시한 목선 보여주는 거잖아! 아, 됐다 됐어 진짜! 아유. 야 그냥 그 노력 같은 걸 하지 마. 그럼 중간이라도 가겠지. 네, 오케이 할게요. 네, 오케이입니다. 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못된 사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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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드시죠? 힘들어요. 네, 맞아요. 힘들겠어요. 이준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이준 씨는 고향은 어디세요? 충청도예요. 그래요, 맞아요. 대사에 충청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순간 충청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진이가 난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 충청도? 네, 그래요. 이해는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보시오. 강진이는 하윤이한테 친한, 정말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하윤이가 모르게 네. 잠시 잠깐의 그런 애틋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거는 하윤이는 모르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시청자들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시청자들한테는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 대본에는 이 빈 공간 사이에 강진이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현이 안 돼서 좀 아쉬워요. 네. 하윤 같은 경우는 친구를 대할 때랑 그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자를 생각할 때의 그런 변환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내가 얘를 그냥 정말 이성의 감정 전혀 없이 대하는 내 태도와 그를 생각했을 때 막 그 내가 거기 빠져 있는 나와 그거를 좀 이렇게 차이를 두시면은 더 살 것 같아요. 네. 네. 5-1로. 네. 네. 그러면 지금 받은 뭐 피드백 참고하셔서 한번 다시 한번 테이크 한번 더 가보는 걸로. 네.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오케이 정답. 일주일 어디까지 할 거야? 내가 개인기 할 시간을 좀 줘. 얼만큼 개인기 하고 있어? 4번 할게. 알겠어. 처음에 이렇게. 까지 할게. 4번. 오케이. 누나보다 파트너 낫지? 어제 누나랑 맞춘 거 아니야? 누나 씨랑 파트너. 자, 어제 파트너가 나요. 오늘 파트너가 나요. 네가 좋네. 레디. 액션. 아까 보니까 둘이 분위기 나쁘지 않더라? 뭐 딱 그 정도야. 뭐 좋지도 싫지도 않은. 뭐 네가 노력하니까. 야, 나 진짜 노력이란 말 꺼내지도 마 진짜 씨. 나 그 때문에 완전 싸웠어. 왜? 아니, 그 나도 좀 노력이란 걸 좀 나름 해봤거든? 근데 완전 역효과더라고.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야, 네가 한번 좀 봐볼래? 별거 아니야. 그래, 해봐. 응. 새우를 먹고 싶은데 오징어가 삐칠 것 같고 오징어를 먹고 싶은데 새우가 삐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별로야? 몰라서 묻는 거야? 야야야, 야 그럼 이건 어때? 응? 정답 일주일 동안 안 씻으네. 야 목선! 목선 이거 섹시한 목선! 어 됐다 됐어 진짜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냐 진짜 아우 씨. 그냥 노력 같은 걸 하지 마. 그럼 중간은 간다니까 어? 야야야 야야야 이렇게 하면 어때 좀? 응? 어 야 수 완전 이상한 것만 하네. 야 잠깐만 너 그거 방금 그 표정 뭐야? 내가 뭘? 너 설마? 어?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네 얼굴 무서워서. 야 넌 내가 심장마비로 막 그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했으면 좋겠냐? 잠깐만 너 내 얼굴을 보면 심장마비가 너 진짜 오늘 죽어볼래? 너 진짜? 이게 깜짝이야 씨. 네, 컷이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네.
나는 이런 거 겁나서 안 해. 나는 이런 거에 도전 안 할 거야.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막 점수를 채점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한 100점을 주고도 남을 겁나서 못 하겠어 나는. 나 좀 당황스러웠어. 우리 아까 다 예상했던 거잖아. 모니터로 보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 씬을 그냥 애초에 촬영형처럼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그냥 이 씬 자체로 아예 대인지를 일단 몰랐고. 아. 구도가. 그래도 뭐 커다란 실수 없이 우리 둘이 물 흐르듯이. 네. 네. 감사합니다. 됐어? 알았어. 잘했어. 인터뷰하고 왔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제 끝이야. 아 소주 먹고 싶네요 형님. 저는 솔직히 후회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생각과는 너무 달리 여러 가지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오디션 계기로 만나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 인연을 이번에 알아간 것 같아서 일단 정말 확실한 건 내 기억 속에 남을 오디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로맨스 바이 로맨스 주인공은 언니 어디지? 아직 안 오셨어. 아름답게 너무 떡인 거 아니야? 물을 좀 더 넣은 거 아니야? 너 아까 도시락도 안 먹었어? 입맛이 없더라고요.